저정감을 드러나보시고 질풍같이 내달리시는 무적의 이알 참으로 의미 깊은 날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백공호 땅크 사단에 가서 훈련 기도를 하면서 직접 땅크를 몰고 벗을 백두산 저울대로 굳건히 결승만 선언한 승리의 포석의 사업을 잘 보좌하는 것이 나의 필생의 사명이라고 하시며 경애하는 김정은 깸과 용군실의 전열하는 소반의 군사자들 김정은의 공격 사상이고 정치방식은 전면 공격 불안정치 실력과 자질을 청풍 밑에 인민군대 사업에서 변혁이 일어나고 우리 정국께 과시하는 군량들을 보시면서 백두산 장군의 용도 밑에 승승장구할 우리 현명의 내일을 그려보신 어버이 장군님.